거기서 되게 유명한 광고들이 여러 가지 만들적인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멕시코에서 당뇨병이 좀 심한 편인데 예방하기 위한 그런 광고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뇨병 성 같은 경우에는 착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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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상한 목소리로 제가 때 미래 때 뭐해 진짜요 그렇게 나와요. 검사해 제발 그리고 움직여라. 라고 어. 아는 노래 나와. 검사의 제바 움직여봐. 그렇죠 그래. 예. 그렇게 나오는데. 검사의 제바 움직여봐. 진짜 들으면 진짜. 네. 네. 그게 하나고요.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이제 공항을 안 좀 관리하라고 하는 네. 그 뭐 물 많이 마시고 과일 그리고 야채를 많이 먹고 네. 그리고 많이 움직여라라고 하는 그런 노래들 만들었습니다. 어, 지금 본인도 다 기억하나요? 아, 모든 멕시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노래들이에요. 아, 그런가요? 국민 건강 광고마다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좀 더 유치한 톤으로 네. 이게 1, 2, 3이라고 하는 노래인데 네. Uno, toma más agua, glu glu. Dos, come más frutas y verduras. Fruta. Tres, muévete más a diario. Uno, dos y tres. 아, 훨씬 그 아무도 없는데. 마무리, 마무리. 네, uno, dos y tres por ti.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멕시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노래들이에요. 어? 다 싫어요. 그러니까 아, 유명한데 하도 많이 나오니까. 아, 너무 많이 나와. 왜냐면 이게 비전 상회담처럼 이제 광고가 처음이랑 마지막에 나온 게 아니라 15분마다 중간에 나와. 아, 사람 스트레스 받아서 더 건강해. 아, 그렇죠. 다채로운 즐거움 JTBC.